2016년 제주 해녀 문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해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해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제주 바다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그 이름 해녀. 우리 곁에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일까. 해녀들이 물에 드나드는 모습은 자주 보았어도 정작 해녀들의 문화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그 지금 제주도 도민들 대다수가 해녀하면 굉장히 이제 존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해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는 세대들에게 해녀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바로 자기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대 간 이 끊어졌던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데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 해녀 이야기 사업은 도내 고등학생들이 해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해녀들의 생애사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진행 과정은 학생들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평생 동안 바다에서 사셨는데 그럼 할머니에게 바다란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가 이 바다가 나에겐 재산이지. 완전 이 바다가 재산이라. 나 일평생 바다에서 해가지고 우리 오남매를 키워서 다 출가시키고 한 살아시난 바닷물이 재산이라 나에게. 학교와 학원 시간에 바쁜 고등학생들이 해녀분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다.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해녀들의 생애사. 지금의 아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금방 이제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할머니의 그 삶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일에도 이제 지치지 말고 더 이겨나가서 잘 해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학생들의 방문에 해녀 어르신들도 신이 났다. 어린 학생들이 해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 마냥 기쁘기만 하다. 절로 노래가 흘러나온다. 손에 괭이 지우려고 날라간다. 이어도 사나. 자라 자라. 아이고 괴매 그것도 신기한 게 완전 그 옛날 한 걸 알아보쟁 학생들이 하니까 그것도 좋은 거 주게 우리 미련을 좀 남아있는 거 아니? 우리 해난 미련을 좀 남아있는 거니까 좋은 거지. 예. 어떤 미련이 남아있으면? 응? 우리 예를 들어 내가 오늘만이라도 죽어버려도 바닥에야 드러났는지 뭐 밭에서 일을 했는지 모른디 이 바닥에 드러난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거 아니? 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의 사회조사 동아리 미네르바. 해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학생들은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내 논문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경쟁을 하는 거죠. 많이 잡을수록 많이 벌고 그래서 생계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자신의 생계를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배려가 되게 인상 깊어요. 웹툰이나 드라마가 10대, 20대, 30대를 막론하고 되게 남녀노소 인기가 많은 매체들이잖아요. 그런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다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 고향 제주에는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아무런 장비 없이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이다. 지난해 9월 우도 해녀들의 삶을 기록한 영화 물숨이 개봉되었다. 해녀들의 바닷속 이야기를 7년 동안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우리가 잘 몰랐던 해녀들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통해 펼쳐졌다. 제가 제주도에서
한 20여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해녀분들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늘 저한테는 풍경 같은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1년 만에 그분들이 선뜻 그 허락을 하셔서 촬영을 했다면 바라보지 못했을 그런 바다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물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녀 문화 알리기에 나선 고희영 감독. 그 다음 행보는 동화책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 에바 알머슨과 함께 그림 동화책 엄마는 해녀입니다를 엮었다.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는 그릇에 담기도 했고 동화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또 아이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좀 더 진전하고 싶은 그 작업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까지 그 해녀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해녀분들의 바닷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마음속에요. 네. 제주 해녀를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어린 학생들이 선택한 건 바로 춤이었다. 꼬마 해녀들의 몸짓을 통해 제주 해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해녀 할머니들이 막 추우니까 자 불턱에서 머리 저기 몸을 말리는 중이야 지금. 자 우리가 몸 말려 본다. 안으로 딱 들어와 전부 원으로 해서.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진 꽃들의 무용단. 고사리 같은 손에 태확을 움켜쥐고 해녀의 모습을 표현해낸다. 해녀에 대한 뭐 학계에 많은 것들은 정립이 되어 있지만 해녀 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놀이도 하고 있지만 꼬마 해녀, 아이 해녀, 뭐 아기 해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정신을 계승하고자 저는 이 꽃들의 무용단을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제주에서 펼쳐졌던 전국 청소년 해변 무용 축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이지만 특별 초청 공연으로 꽃들의 무용단이 나섰다. 이날 밤 꼬마 해녀들의 몸짓을 통해 제주 해녀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사람들에게요 해녀에 대한 거 더 많이 홍보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해녀에 대해서 진짜 몰랐었거든요. 근데 세계 문화유산이 되고 나서도 애들이 그런 내용들을 몰랐는데 이번 이 해녀춤을 여러 번 추면서 그런 해녀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 해녀 화이팅!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수풀 해녀학교. 해녀들의 고령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젊은 세대에 전수하자는 취지에서 문을 연 해녀학교는 올해로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다. 해녀가 돼서 돈 번다는 건 사실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생계로 하려면 힘든 건데 저는 지금 체험반이기 입문반이기 때문에 지금 재밌게 놀다 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걸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보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들어온 거니까요. 네. 이곳 한수풀 학교에서는 모두 3개의 반이 운영된다. 직업해녀 취업 양성반, 해녀 입문 양성반, 해녀 체험과정. 외국인과 남성도 참여가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해녀 문화를 체험하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두는 것이다. 제주 바다가 살아있는 건 해녀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바다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바다 속을 보면서 여전히 여기가 이제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바다가 살아있는 그래서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일 건 안 좋죠, 이게. 해녀 끊어지는데 아무도 힘들다고 배우자는데 이제 해녀 학교 허영 대왕들 이제 학생들 대왕 젊은 아이들 대왕하면 좋지 이게. 우리 늙어부터 민 간애들 바다에 거 하고. 해양 문명사에서 그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해녀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 그러나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해녀 수로 인해 해녀 문화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제주 바다를 수놓는 힘찬 자맥질과 숨빗소리. 그 명맥을 잇기 위한 해녀 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해녀 화이팅!